스컬프처 페인팅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형의 나이프를 이용해서 수국을 만들어 볼게요. 안녕, 스컬프처 페인팅 그린나래 공방의 레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작은 목재 위에 작업해 볼게요. 목재 위에 아크릴 물감을 미리 칠해 줬어요. 제가 미리 수국 꽃잎을 만들어 봤어요. 이 부분에 꽃을 올려 볼게요. 여러 가지 색을 사용하면 훨씬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나이프를 세워서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세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끝에 튀어나오는 부분은 떼어내시고요. 깔끔한 꽃잎을 만들기 위해서 나이프를 누르면서 쓸어주세요. 원하는 위치에 올려주시면 돼요. 플라스터는 굳기 전에는 접착성이 있답니다. 다시 한번 빠르게 꽃잎을 만들어 볼게요. 수국 가운데에 꽃심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노란색 플라스터를 아주 소량만 길게 뭉쳐 줄게요. 나이프로 떼어내서 가운데에 붙여주세요. 이번엔 나뭇잎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아까 사용한 나이프보다 큰 나이프를 준비했어요. 먼저 플라스터를 뭉쳐 볼게요.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쓸어 내리며 플라스터를 쌓아 주세요. 나이프를 이용해서 인맥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마르기 전에는 쉽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어요. 저는 꽃 뒤편에 나뭇잎을 붙여 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다이아몬드형 나이프로 수국 만들기를 알려드렸는데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꽃잎과 나뭇잎을 살짝씩 세워서 붙여주시면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엔 물방울 모양 나이프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